학교 급식에서 고래충이 나왔다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갈치입니다. 오늘은 제가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를 보다가 재밌는 걸 봐서 얘기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요. 고래회충이 6월 25일 실시간 검색어 2위까지 올라왔어요. 인천의 한 학교에서 생선 반찬들이 나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학생들이 뭐 먹다가 이제 봤더니 고래회충이 한 무더기가 막 나온 거예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트에서 사왔는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트에서 사온 생선에도 고래회충이 많다는 거랑 실제로 먹었을 때 좀 징그럽긴 하지만 다행히 먹어도 막 배탈이 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고래회충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바닷물이나 아니면 먹이를 먹다가 소화기관을 통해서 이제 위에 들어가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고등어가 죽으면 위에 있다가 이 내장을 뚫고 살로 옮겨가요. 그러니까 배 위에서 바로 냉동을 하면 그나마 덜한데 잡은 거를 뭐 땅까지 가져온다거나 마트에는 이렇게 생물로 팔죠. 생물로 진열하는데 내장을 안 빼고 진열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고래회충이 살까지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고래회충은 학교 급식뿐만이 아니고 뭐 생선구이 하는 뭐 식당을 가도 있을 수가 있고 심지어는 이제 여러분 부모님이 해주시는 식탁 집밥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마트에서 사온 거를 가지고 이거를 깠을 때 고래회충이 실제로 나오는 거를 한번 보여드리고 익혀서 직접 먹어서 이제 안전하다는 것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급식에서 문제가 된 삼치. 삼치부터 한번 해체를 해볼게요. 내장 한번 열어보고 고래충 있는지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 맛있겠다. 이렇게 배를 갈라보면 일단 내장이 나와요. 자, 바로 나오는 것 같은데? 그죠? 네. 지금 네. 마트에서 이제 제가 신선한 거를 고른다고 골라서 사왔는데 지금 내장 까자마자 이 정도만 봅시다. 징그러워 죽겠네. 씨. 그럼 이제 요 내장에서 나온 고래충은 한번 구워서 먹어볼게요. 저는 요거를 내장에서 나온 거를 굽지만 실제로 내장에서 이제 살로 옮기기 때문에 살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먹어도 된다 요거를 보여드리려고 먹는 거지 굳이 이거를 뭐 구워 드실 필요는 없어요. 이제 따라하지는 마시고 기름은 굳이 두르셔야 되나요? 좀 기름 그러니까 이렇게 부드럽게 넘기고 싶어서 아 아니 뭐 이상한 내장을 한 것 같은데 뭐 이거 쓸개 아니야? 이거 뭐 나오는데? 자 지금 잘 익어서 형체를 알아보기도 어렵네요. 아무튼 무슨 내장인지 모르고 이제 그냥 익혔는데 보니까 막 초록색 나오는 거 보니까 쓸개 같기도 하고 그래요. 아웃어 뉴스에 고래충 때문에 얘기가 많아가지고 실제로 나오는지 그리고 이제 안전한지를 좀 보여드리려고 뭐 이렇게 해체도 해보고 직접 먹어봤는데 급식에도 그렇고 이제 어디나 있을 수 있어요. 특히나 뭐 고등어, 삼치, 갈치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막 만약에 이제 혹시 먹다가 발견하셔도 너무 당황하지는 마시고요. 진짜 위험한 거는 이제 요거는 회로 먹으면 무조건 탈이 나거든요. 회로 생선을 먹을 때는 잡자마자 내장이 제거된 상태인지를 잘 확인하고 드시는 게 좋아요. 낚시에서 이제 집에 한 4시간 걸려서 가져왔다 내장 제거 안 하고 요런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고 구이로 먹는 거는 이제 먹다 나와도 너무 당황하지 마시길 바래요. 인사 뭐라고 하지? 여기까지 인어교조획단 은갈치 뉴스였습니다. 드세요. 허니카스테라 유성룡 빵집에서 사온 최고급 슈퍼브레드. Yeah.